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학이의 원학이입니다. 오늘은 그물망 차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1편이 될것 같아요. 우선 먼저 공지사항 있습니다. 우리 밴드방 분들, 여기, 잠시만요. 우리 밴드방 분들, 재등록해 주시고, 신규 등록자도 받습니다. 매일 아침 나스닥과 항셍 차트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고, 그날의 주요 지지 저항선 올려드리고, 거기 지지 저항선에 맞춰서 대응법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MACD 매매법과 LRSON 매매법, OBTN 매매법을 무료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새로운 밴드방이 만들어집니다. 월에 2만원이고요. 입금하신 후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가입해 드릴게요. 그 밴드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나스닥 선물하고 항생하시는 분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그물망 차트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을 우선 띄운 다음, 60일 2평과 300일 2평을 보겠습니다. 60일 2평과 300일 2평. 자, 현재 60일 2평과 300일 2평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300일 2평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60일 2평이 아래로 내려와서 데드 크로스가 된다면 300일 2평은 아래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60일 2평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300일 2평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 300일 2평을 아래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은 하락장이에요. 약세장이죠. 하락장이라기보단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일 2평이 데드 나니까 300일 2평이 아래로 휙 꺾여버리죠. 여기서 역시나 60일 2평이 골드 나니까 300일 2평이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강세장을 뜻하고요. 여기는 약세장을 뜻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60일 2평과 300일 2평이 어떨 것 같아요? 데드 크로스 날것 같습니까? 못날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세요. 300일은 자, 여기입니다. 죄송해요. 여기 잠깐만요. 중간에 끊겨버렸네. 자, 여기서부터 쭉 그러면 300일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300일 2평이 거의 비슷하게 와 있죠. 여기. 그러면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고 60일 2평이 아래로 꺾이면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갑니다. 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300일 2평 여기 오겠죠. 300일 2평 제일 마지막 구간이 여기 오겠죠. 그러면 300일 이렇게 그으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아래로 꺾여 버립니다. 그러면 약세장에 시작, 하늘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의 상승은 과연 진짜 상승일지, 가짜 상승, 그러니까 즉,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저는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거의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물망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60과 20을 보고 놔두고 그물망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물망 차트는 시작값이 10이고 2평 개수가 20개고요. 간격은 10입니다. 즉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20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그물망 차트를 보실 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자, 추세 전환 반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자, 이제 그물망이 풀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라고 유튜브에서는 딱 거기까지만 보통 이야기하시죠. 거기까지만 이야기, 거기만, 아, 그까지만 알아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제 방은 좀 중급반이 되겠죠? 중급반입니다. 중급반. 자, 가장 재밌는 건, 그물망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V자로 이동합니다. V자로 올라갑니다. 그물망 벗어나면 V자. 그물망 벗어나면 V자로 반등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그물망을 벗어나면 V자. 그물망을 벗어나면 V자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이고 흩어지는, 여기 보시죠? 꼬이고 흩어지죠? 지금 흩어지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꼬이고 있는 부분. 자, 세 가지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좀더 크게 보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아요. 꼬인 부분. 흩어지는 부분, 그리고 모이는 부분, 모이는 부분.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면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물망이 펴지려면 작은 이평, 그물망은 이평인 건 아시죠? 이평인 건 아시죠? 작은 2평부터 풀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10, 20, 30, 40 이렇게 작은 2평부터 풀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벌어지면서 큰 2평들이 따라와요. 큰 2평들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게 쉽게 이해하시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 그물망이 꼬이는 부분 있죠? 여기, 요렇게. 요런 부분. 꼬이는 부분. 꼬여 있는 부분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꼬여 있는 부분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즉, 세개 이상의 그물망 선이 한 지점에, 거의 비슷한 지점에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 여기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이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필기를 해가면서 그물망 차트를 복기를 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꼬인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에요. 꼬인 부분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하시는 유튜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물망이 순서가 일단 먼저 펼쳐지겠죠. 이렇게 크게 넓게 넓게 펼쳐진 다음 모인 후에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풀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풀리는 과정이에요. 풀리는 과정인데, 여기서 어떤 이평을 잘 보셔야 되냐? 20일과 60일 이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물망 가장 위에 21 이평이 존재한다. 올라왔다.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든지 작은 하락을 움직입니다. 작은 하락으로 계속 움직여요. 하지만 그물망 위로 가장 위에 60일선, 여기 잘안 보이지만 여기가 제 60일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 60일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60일선이 가장 위에 이 부분, 자, 보이시죠? 여기 확대한 부분, 보이시죠? 60일선이 가장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 쪽을 한번 볼까요? 과거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61이평이 가장 위로 올라왔죠. 오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걸로 해야 돼. 고정을 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 61이평이 가장 위로 올라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됩니다.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61이평이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승에도 꼬여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꼬이면 지지 저항이 되고 이평의 개수가 모이면 지지 저항으로 작동이 됩니다. 21이평이 꼬이면서 꺾이면서 꼬이면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21이평이 아래로 꺾이면서 꼬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볼수 있습니다. 자, 첫째, 60일 이평이 가장 위에 있으면 큰 하락 추세가 나온다. 그리고 20일 이평이 꺾이면서 여기 꼬이기 시작을 하면 하락 추세가 나온다. 이두 가지 확인을 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60일 이평이 그물망 차트를 볼때 가장 처음 볼게 이렇게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거는 쉽게 보이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을 드리고 60일 이평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60일 이평이 위에 있다면 큰 상승은 물입니다. 큰 상승은 물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계속 꼬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이 이평들이 계속 저항입니다. 계속 저항을 받아요. 이평들이. 여기서 꼬이고 있는 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그물망 차트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추세 전환은 절대 아니에요. 추세 전환한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믿지 마세요. 아직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이렇게 꼬이면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꼬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평이 굉장히 긴 이평들이 함께 꼬여서 이만큼 같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평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 2평, 이게 그물망 차트이기 때문에 큰 2평들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꼬인 부분이 저항이다. 지지와 저항이다. 여기서 엄청 치고받고 했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꼬인 부분에서 엄청 치고받고 하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대강의 그물망 차트는, 1편 정도는, 이제 초중급 정도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물망 차트 밖으로 나가면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물망이 꼬인 곳이 지지와 저항이다. 20일 2평이 꺾이면서 그물망이 꼬이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의 1번 볼 수, 첫 번째 하락 추세를 볼수 있고, 60일 2평이 가장 위로 올라와서 그물망 아래로 다시 꼬이기 시작을 하면 하락 추세로의 본격적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 또뭘 하셔야 되나. 일단 시간이 너무 좀 오래됐는데, 꼬일 때 요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꼬일 때 그물망 밖으로 캔들이 나가잖아요. 그물망 안에 있다. 그물망 밖으로 나가잖아요. 급락이 나온다. 또는 급등이 나온다. 급등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꼬일 때 그물망 밖으로 나가면 급등이 나온다. 꼬일 때 급등. 이제 다 풀리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에요. 올라갔다 다시 하락하고, 올라갔다 하락하고, 꼬일 때 급등 나왔다가 하락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볼린저 밴드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자, 꼬일 때, 꼬이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가면 급락, V자 반등. 다시 하락하면, 밖으로 나오면 급락, V자 반등. 또 하락하면 V자 반등. 여긴 지지. 올라가고 싶지만 저항. 밖으로 나오니까 V 아래로 확 떨어지죠. 급락. 이렇게 뭐 지난 차트 보면 다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물망 차트, 이게 그 초급을 지나서 중급, 초중급 정도의 내용이 오늘 했던 그물망 차트 초중급, 뭐 중급, 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은, 그물망 차트로 눌림목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이야기하고, 그물망차트 2편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